네, 오늘은 리엔즈 손시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최종전 진출 축하드립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오늘 경기 이겨서 너무 좋고요. 다음 경기가 있다는 거에 되게 재밌는 것 같고, 잘할 수 있는 경기가 있었는데 져가지고 그거 빼고는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7.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잘한 부분은 확실하게 있었는데, 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준것 같습니다. 3세트 때 상대 마우카이와 스마 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, 물론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그걸 자신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지긴 했는데, 스마 싸움을 그걸 먹으면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못했지만 잘했다라고 줄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, 시즌 할 때보다 한번더 생각하고, 그만큼 팀원들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팀원들이 너무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제가 할수 있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좀 울프 씨가 3세트 이제 라칸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어요. 팬들 사이에서도 3세트 라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. 아, 사실 3세트는 봉프치 들면 안 됐는데, 아, 너무 알고 있는데 이게 상대를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해가지고 봉프치라는 룬이 2세트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. 아, 이게 저도 아는데 울프 선생님 피드백 받고 좀더 잘해보겠습니다. 이제 요즘 이제 탱 서폿이 좀 메타라고 하는데, 오늘은 이제 질리언, 룰루, 뭐 레나타 이런 챔피언들 등장했어요. 탱폰 메타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챔피언도 할수 있기 때문에, 뭐 사실 탱폰도 쓸수 있고 유틸폰도 쓸수 있는 좀 그런 메타인 것 같아요. 전 동료 이제 바이퍼 선수를 만났어요. 바이퍼 선수가 이제 시즌 최고 폼을 좀 보여주면서 좀 라인전을 조금 이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? 바이퍼 원래 뭐 잘하는 거 알고 있고, 잘해서 썸머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 뜨거운 좀 포옹을 하셨어요. 팬들의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박수를 많이 보내셨는데, 혹시 그때 좀 어떤 얘기를 주고 받으셨나요? 사실 뭐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게 팬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는 듯한 말을 해가지고 되게 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필템 해설위원분이 캐리어 이제 가장 근접한 서포터는 이제 리엔즈 선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뭐 캐리어 선수가 지금까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, 근데 뭐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,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, 저도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, 사람의 생각만 다 다른 거니까요. 저는 원딜 에이밍 선수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 다르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들의 여정을 여기까지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만큼 이제 좀 강하게 말하셨는데, 이번에도 화끈하게 선전포고를 해주신다면. 일단 그렇게 깝치긴 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. 당연히 이 플레이오프라는 게 사실 T1도 저희가 이겼을 뻔했던 것처럼, 이겼을 뻔했다? 뭐 어쨌든 T1도 질 수 있었던 경기도 있었는데, 누가 이기고 누가 질 수도 있는 경기라서, 당연히 다음 경기가 저희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팬분들께서는 너무 기분이 좋겠지만, 사실 다음 경기가 이겨야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. 팬분들도 듣는 건 좋지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다음 경기 이기고 잠실에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. KT 화이팅! 화이팅!